이 천체는 역사와 과학적 중요성이 풍부한 초신성 잔해인 카시오페이아 A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카시오페이아 A는 약 340년 전 지구에서 볼 때 한때 거대했던 별이 장엄한 폭발로 수명을 다 운운하는 잔해입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 나사 망원경의 데이터를 훌륭하게 조합한 것으로 다양한 천체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의 중심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처음 발견한 파편장 내의 특이한 구조물인 녹색 괴물이 있습니다. 지 특징은 녹색 번개의 다소 원형의 영역처럼 보이며 복잡한 성간, 풍경 속에서 두더집니다. 생생한 파란색은 챈드라, X선 천문대에서 포착한 X선으로 실리콘과 철과 같은 원소를 포함하여 주로 초신성 파편으로 구성된 뜨거운 가스를 매핑합니다. 이 X-ray는 또한 자기장선 주위를 돌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전자를 추적하여 잔해 외부호와 일부 내부 영역을 기춥니다. 망원경의 적외선 데이터는 적색, 녹색, 청색으로 렌더링되어 챈드라, 가 관측한 뜨거운 가스에 의해 따뜻해진 먼지 입자의 방출과 더 차갑고 깨끗한 초신성 잔해를 강조합니다. 그 데이터는 또한 충격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여 초신성 잔해의 구조와 구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빨간색과 흰색으로 표시된 허블 우주망원경의 광학 데이터는 시야를 가득 채운 수많은 별을 보여주며 성매 특징에 천체의 배경을 더합니다. 이미지의 외곽에는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에서 얻은 적외선 데이터가 추가되어 이 우주 풍경을 구성하는 풍부한 파장의 테피스트리에 기여합니다. 별도의 색상으로 구분된 챈드라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그린 몬스터의 윤곽선 내의 다양한 색상은 이 구조가 폭발한 별의 폭발파가 주변 물질과 충돌하여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초신성 파편에 비해 철과 규소가 적은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 웹의 적외선으로 볼 수 있는 카시오페이아 A의 중심 부근에 있는 깨끗한 잔해의 필라멘트와 챈드라 각 관찰한 철이 풍부한 잔해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액이 붕괴하는 동안 별의 내부층이 뜨거운 방사성 물질과 격렬하게 혼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이미지는 파괴와 창조임 즉 초신성의 강력한 충격파가 주변 공간을 조각하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영원한 별을 배경으로 포착합니다. 이 영상은 현대 천문학의 역량과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한 여러 천문대 간의 협력에 대한 증거입니다.